올겨울도 춥지 않은 날씨가 이어지자 겨울 축제를 준비하는 자치단체마다 기상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30일부터 축제를 시작하려던 홍천 꽁꽁 얼음 축제는 내년 1월 6일로 잠정 연기됐습니다. 전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천 산천어 축제장. 겨울답지 않은 포근한 날씨 때문에 얼음이 제대로 얼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 맹추위로 얼었던 얼음도 영상의 기온이 이어지자 조금씩 녹고 있습니다. 화천 산천어 축제가 열릴 이곳의 현재 얼음 두께는 10cm입니다. 안전한 축제를 위해서는 10cm 이상의 얼음이 더 얼어야 합니다. 축제 관계자들은 매일 얼음 두께를 측정하며 축제 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년도보다 기상 상황이 좋아서 열흘 먼저 얼음이 결빙된 상태거든요. 앞으로도 기상 상황 예의 주시하면서요. 안전한 축제가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홍천강 꽁꽁 축제도 얼음이 제대로 얼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이달 30일부터 축제 개막을 계획했지만 얼음이 제대로 얼지 않아 새해 1월 6일로 연기했습니다. 얼음이 지금 한 10c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안전 문제도 있고 우리가 오늘 이제 이사회를 해서 그 2월 6일로 가져가는. 겨울 축제의 효시인 인제 빙어 축제장도 결빙 상황은 8cm로 비슷하지만 내년 1월 14일이 축제 시작이어서 조금의 시간적 여유는 있습니다. 인제군은 3년 만에 다시 열리는 만큼 빙어호 가운데 안전이 확보되는 곳으로 축제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화려한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겨울 축제를 준비하는 자치단체는 기상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안전한 축제장 조성에 총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영재입니다.